안녕하세요. 저는 오르간 음악을 즐겁게 연주하고 있고 오르간 음악을 기획하고 있는 오르가니스트 장신영입니다. 제가 지난 메시아 연주 이후 너무 조용했었죠? 조용히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2개의 강의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찍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 플랫폼은 SDM 원격 평생교육원입니다. 소개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수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는 교육기관입니다.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안전한 교육기관입니다. 학습자님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고 자격증과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본원을 통해 취득되는 모든 자격증은 민간 등록 자격에 해당합니다. 주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등록 대장에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운영한다는 개념입니다. 3-4개월의 기간 동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수료증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앞에 보이는 6개의 강의 외에 많은 강의가 준비 중에 있고 어떤 강의는 또 교육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료 과정 또 자격증 과정 이렇게 많은 강의가 선생님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 음악과 관련된 그러한 수업들입니다. 짜잔! 오르간 기초 연주법. 오르간 짱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의 수업은 수료 과정입니다. 제가 1강부터 12강까지 저의 교본을 모두 연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멀리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이 강의를 공부할 때는 이 오르간 기초 교본이 꼭 필요하고요. 도서출판 예솔에서도 대한음악사에서 봤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교보문고에서 봤습니다. 어떤 분은 쿠팡에서 샀고요. 꼭 구입하시고 저의 수업은 2월 5일 오픈날 오픈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격증 반에 해당되는 과목들이고요. 수료 반에는 오르간 기초 연주법, 그 다음에 기초 음악 이론 수업도 있습니다. 오픈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멀리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을 궁리해야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